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종의 말씀을 전하기 원합니다. 능력의 장로에 사로잡아 주셔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예배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예배 중에 주님을 만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태종 15년에 출생해서 성종 18년 70살에 세상을 떠난 한명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와 동시에요. 아주 연속적으로 많이 다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아주 저잣거리에서 놀다가 어떻게 혁명의 연류가 되어서 그렇게 영의정까지 또 자기 두 딸들을 왕에게 씹어낼 정도로 막강한 파워를 행사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얼마나 연속곡이 재미있던지 한 명에 대해서 연속곡을 많이 다루잖아요. 아주 그냥 에피소드가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로스앤젤레스의 어느 교회 장로님이 그 연속곡을 테이프를 그냥 잔뜩 갖다가 보다가 요즘에는 뭐 그런 필요가 없겠지만은 LA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아주 연속곡이 굉장히 그 테이프가 많이 팔렸다고 그래요. 돈을 많이 번답니다. 그래서 밤새도록 그것을 본 다음에 그 이튿날 대표 기도 시간인데 오늘 우리 유성원 집사님이 기도 잘했습니다마는 기도를 다 마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라고 해야 되는데 그것이 생각이 나서 생각이 나지 않아 성원이 망각합니다라고 했다고 하는 얘기가 얼마나 밤새도록 봤으면 계속 거기에는 성원이 망각하나이다라고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것이 자기도 모르게 기도 마무리로 튀어나왔다 그래서 LA사에서는 아주 그것이 아주 베스트셀러 같은 아주 잊어버릴 수 없는 유머로 많은 분들이 사용하고 있는 그런 얘기가 되었습니다. 한 명이란 사가들이 간신의 모델로 묘사했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그를 난세 경륜가로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영의정을 역임한 후에 노세에서 와병 중에 죽음을 기다리는 중에 있게 되었을 때 성종은 급히 사람을 보내서 임금에 대한 그의 마지막 충고를 받들어 오도록 했습니다. 임금이 꼭 그 말씀을 붙잡고 임금 역할을 잘할 수 있는 마지막 충원을 좀 받아오더라, 받아오라라고 해서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한 명이는 죽기 전에 성종을 위해서 의미심장한 유언을 남겼습니다. 사실은 자기 사이이기도 하기 때문에 어떤 유언을 남겼느냐 하면은 삼가고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십시오. 삼가고 조심하기를 처음과 같이 하십시오. 여러분들이 유학 생활을 하는데 유학을 준비하고 비행기를 타고 휘미츠 공항에 내릴 때의 어떤 각오와 결심을 잊어버리지 않는다면은 여러분들이 유학 생활에 아름다운 열매를 맺는 유학 생활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삼가고 조심하기를 참고하지 하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은혜 받을 때의 그 신앙의 자세를 우리가 잃어버리지 말아야만 되고 교회 등록하고 내가 이렇게 이렇게 열심히 해야만 되겠다 그 각오를 잃어버리지 않는 길을 여러분들이 걸어갈 수 있다면 정말로 하나님 앞에 탁월한 그리스도인의 삶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유언이야말로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되새겨봐야 될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시간 항상 경계해야 할 우리의 마음이란 말씀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불신앙적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우린 마음대로 행동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는 그 사람의 사람 됨됨이를 유추해 볼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우린 내 마음에서 일어난 수많은 생각들을 걸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무조건 생각이 아이디가 떠오른다고 억셉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잘못된 신앙의 결과로 나라가 갈라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에게 경고하신 대로 나라를 나누어서 열지파, 큰 열지파는 여로보암에게 허락해 주었고 훨씬 작은 지역 유다지파만 로보암에게 솔로몬의 아들 로보암에게 주어서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사실 유다 지파지만은 거기에 베냐민 지파도 끼어 있는데 하나님은 베냐민 지파는 아주 얼마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유다 지파 한 지파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을 다스리도록 한 것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입니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는 아주 중요한 지역입니다. 일찍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에 의해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드렸던 모리아 땅이 포함된 지역이고 후에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성별된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는 1년에 세 차례씩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세 차례씩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시온 성전에 올라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을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적 명령이 아브라함 모든 후손들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명령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반란을 통해서 세운 여로보암에게는 나라를 세운 여로보암에게는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26절에 보니까 그 마음에 이르기를 만일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로다 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자기에게 다스리도록 주신 땅은 바로 예루살렘이 아니고 사마리아였기 때문에 사마리아 예루살렘은 거리가 좀 있잖아요. 그런 자기 백성이 하나님의 명을 순종하는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면은 틀림없이 그들이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갈 게 아니냐. 이런 생각, 이런 아이디어가 여로보암의 마음에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이런 생각은 하나의 생각일 뿐입니다. 충분히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생각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게 만드는 길로 나아갔다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런 생각을 성도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만 됩니다. 즉 우리에게 매 순간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는 생각인가,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생각인가. 금방 여러분 구분할 수 있잖아요. 오늘 교회 가고 싶지 않다. 그럼 그 생각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생각이야? 기뻐하지 않는 생각이야? 금방 알 수 있잖아요. 응? 그런 생각은 여러분들이 걸러낼 수 있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말씀입니다. 우리 마음에 찾아온 수많은 생각들이 이것이 하나님, 과연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이니 맞지 않은 것인지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만 된다. 그래서 그 잘못된 생각을 거절해야만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로보암은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들이 이에 개의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길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도다. 하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도록 명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로보암은 자기 어떤 이런 어떤 두려운 마음 때문에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일에 용감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것이 없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두니라. 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다 그 금송아지를 두고 하나는 단에 두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그 금송아지 앞에 가서 제사를 드리도록 했다라고 말씀입니다. 이 금송아지는 이 시대에 보면 돈이 물질이에요. 물질 앞에 부복하고 물질을 섬기는 자가 되겠다 그렇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예루살렘 성전을 거부하였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대처하는 엄청난 죄악을 범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근간을 훼손하는 행위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지체했을 때 출애굽한 백성들이 들고 일어났습니다. 왜 모세가 내려오지 않느냐. 그때 백성들이 요구를 쫓아 만드는 것이 금송아지였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엄청난 진노를 받아 했던 조상들이었는데 그 후손들도 그 사건을 기억하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잘못을 저질러 버리고 있었다. 그것은 망하는 길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만한 사건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 즉 물질로 만들었습니다. 이런 일을 하나님을 무시하는 불신앙적 행동입니다. 우리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주께서 피로 값두고 사신 바된 존재들입니다. 결코 불신앙을 용납해서는 안 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살아가도록 택함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이웃으로 범죄하는 핑계를 만들면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도자의 범하는 죄는 그 심판이 크다고 말씀합니다. 야고보 3장 1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받을 줄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라고 가르칩니다. 여로보암 왕의 잘못된 행동은 자자손손 후손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만든 원인이 되게 했습니다. 그때 미국의 지난 정부에서 차관부로 계셨던 강용호 박사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간증하셨을 때 또 개인적으로 만나서 그런 얘기를 하신 것을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그 미국의 대통령 가운데 크리스천 대통령이 굉장히 많지만은 영향력 있는 자기가 크리스천 대통령이라고 하는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백악관의 어떤 변화를 도모한 대통령은 딱 세 사람밖에 없답니다. 하나는 워싱턴 대통령, 또 하나는 에브라함 링컨 대통령, 또 하나는 부시 대통령이라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부시 대통령은 그 백악관의 바이블 스터리를 만들었답니다. 그 굉장히 어려운 거래요. 우리 같으면 뭐 바이블 스터리 오늘부터 하겠다. 그러면 될 것 같은데 안 그렇답니다. 한 번 없애면 다시 그걸 만들기가 굉장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그 케네디 대통령이 학교에서 기도하는 거, 공부하기 전에 기도하는 걸 없앴는데 그걸 다시 만들려고 그렇게 발부둥을 쳐도 안 된대요. 반대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많은 대통령들이 크리스찬이지만 그냥 자기 혼자 교회는 다니지만은 정말로 성경적으로 백악관을 변화시키려고 도전하는 사람은 극히 드물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어봤습니다. 지도자는 지도자로서의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자가 되어질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여로바엄은 잘못된 사람들로 하여금 범죄 이르게 만드는 그런 빙거를 만든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저는 하나님을 금송아지로 만들어 섬기게 했습니다. 금송아지를 만들어 이것이 우리를 인도한 하나님이라고 선포를 했습니다. 인간은 본질적으로 무엇인가 보이는 대상을 추구하고 싶어하는 그런 부패한 속성이 있습니다. 그것이 우상화를 만듭니다. 그래서 뭔가 손으로 필링은 만져야만 만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지고 보아야만. 그래서 이 우상이 많지 않습니까? 이 성당에는 뭔가 그런 어떤 인간의 부패한 그런 어떤 욕망을 좀 더 만족해 만들기 위하여 이렇게 많이 만든 거예요. 또 예배처를 마음대로 정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하나님 명령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베델과 단을 만들어서 백성들이 그 예루살렘 성전까지 가지 말고 베델과 자기의 사마리아 영역이었던 북이스라엘 왕국의 영역이었던 베델과 단으로 가서 예배드리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전 우리 마음대로 정한 장소에 세워지기를 원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친히 예배받으시기 원하는 장소를 섭리하시고 정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모리아산 그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되었잖아요. 그뿐만의 성전의 기명들까지 그릇들까지도 세세하게 하나님께서는 재료를 무엇으로 하라 수치는 어떻게 만들어라 라고까지 세세하게 계시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께서 예배받으시기 원하시는 그 예배의 내용은 얼마나 세밀하고 얼마나 어미롭고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정결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상상할 수 있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의 인도자를 하나님께서는 벌써 정하셨습니다. 그런데 네 자손으로. 그런데 여로보암은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31절에 보니까 저가 또 산당들을 짓고 네 자손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라고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하나님께 성별되게 예배받으시기 원하는 절기를 만드셨는데 명하셨는데 그 정하신 절기를 마음대로 자기가 임의로 고쳤습니다. 8월 곧 그달 15일로 절기를 정하여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하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비슷하면 안 돼요. 똑같아야지. 우리 안다가 따라서 똑같아야 된다. 똑같아야 된다. 비슷한 것은 이단을 추구하는 사상입니다. 이단이라고는 뭐예요? 끝단 다르니 끝이 조금 다른 게 이단이에요. 뭐 크게 다르면 누가 모르겠어요. 다 예수 얘기하면서 마지막에 조금 해석을 달리합니다. 그것이 바로 이단의 특징입니다. 여기도 완전히 다르게 만들었다면 어떻게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겼던 백성들이 그 여로보암 왕의 요구를 쫓아갈 수 있겠어요? 아주 비슷하게 하니까 이러도 괜찮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비슷하게 하고 단에 올라가되 베델에서 그와 같이 행하여 그 만든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으며 그 지은 산당의 제사장은 베델에서 세웠더라. 자기 임의로 막 해버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는 자신이 제사장 역할을 했습니다. 열왕기상 13장 1절에 보니까 때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네 지파의 후손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장으로 하나님께서는 성별토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가 그냥 임의로 분향하고 제사를 드렸다. 우린 본문에서 중요한 단어를 볼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께서 정해준 절기를 받고 유다의 절기와 비슷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자신이 만들게 한 송아지에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런 제사를 하나님께서 과연 받으실 수 있을까요? 전혀 안 받으실 겁니다. 자기는 예배 드렸으니까 아주 만족해하고 예배 드린 다음에 함께 물이 지어서 그 재물을 나눠 먹으면서 기뻐했겠습니다만은 하나님은 전혀 아니셨습니다. 받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선 내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드리는 예배 내 중심으로 해석하는 성경에서 이런 것들은 비록 비슷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노하시는 부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만 합니다. 영적으로 혼탁이 될수록 이런 정통과 비슷한 종교 문화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겁니다. 우리는 분별의 능력을 받아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여로보암 왕이 이렇게 디딤돌을 놓게 되었을 때 백성들은 모두 그게 진리인 줄 알고 따져보지도 않냐고 쫓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수백 년 동안 이것은 아주 잘못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대중의 어리석음을 배우게 됩니다. 지도자가 하라는 대로 생각 없는 무리들처럼 쫓아갑니다. 우리는 성경적이 아닌 것임을 깨닫게 될 때 용기 있게 이것은 아닙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신앙인들이 되어져야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런 잘못된 디딤돌을 만든 사람은 하나님의 큰 심판을 받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만 합니다. 우린 나로 인해 이웃이 신앙의 열심을 내게 만들어야지 신앙의 게으름을 피우게 하는 원인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어떤 의미에서 지도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내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흔히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 이어령 비어령이라고 하는 얘기들을 흔히 합니다. 무슨 말씀이니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된다고 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일입니다. 잘못된 말입니다. 성경은 정확한 진리입니다. 어떤 것은 하늘의 언어이기 때문에 비유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해석하기가 어려운 것일 뿐이지 다양하게 해석하도록 하신 말씀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전문적으로 원어적으로 또는 문화적으로 역사적으로 연구하면 바른 해석을 위해 일생을 연구하는 성서학자들의 견해를 주의깊게 우리가 살필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 사람은 목숨을 걸고 평생을 머리가 하얗게 되도록
성경만 연구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 가운데 그들의 보편적인 해석을 따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흔히 성경 해석을 자신의 구미에 맞게 짜집게 합니다. 또는 성경을 아예 보지 못하게 했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0절에 보니까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이유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이유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씀을 캐톨릭에서는 금과 옥조처럼 섬겨서 개인적으로 1960년대까지 63년에 개인적으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각 나라별로 성경을 볼 수 있도록 공포했습니다. 그 전까지 성경을 보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해석하다 큰일 날 수 있다라고 하는 일대 감독 베드로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다면 조금 피해갈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는 성경을 지나치게 해석한다든지 아예 잘못하면 하나님의 징벌이 임한다는 두려움을 멀리하는 것도 합당하지 못한 일입니다. 이유는 계시록 1장 3절에 보니까 이 은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만 됩니다. 여러분 일어나자마자 성경 한 장도 꼭 읽으실 수 있는 일을 습관적으로 행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눈 뜨자마자 한 장도 읽고, 종 한 장이 너무 시간이 많이 소비한다면 몇 줄이라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명을 잉태케 하는 말씀,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만드는 영혼의 젖줄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되고, 말씀을 열심히 들어야 되고, 그 말씀을 삶의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이 되어져야만 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자의적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런 것은 자신을 위해서, 즉 자신의 두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방법으로 성경을 해석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행동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의 불신앙적 행동을 보시고 아주 실망하시고 여로보암을 세우셨습니다. 그는 솔로몬의 시나 느밧의 아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저를 세워 르호보암으로 하여금 아버지가 저지른 불신앙을 청산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에게 열 지파를 주어 다스리도록 그렇게 경쟁을 시켰어요. 또한 이 사건은 졸지에 열 지파를 다스리게 된 여로보암에게 놀라운 축복의 기회가 된 사건이었습니다. 너는 똑똑히 보았지. 내가 불순종하는 사울에게서 왕권을 빼앗아 다윗에게 주는 것을, 그리고 다윗을 평생토록 축복하는 것을, 너 역시 다윗처럼 내게 순종하면 내 왕의 자리를 견고하게 할 것이라는 교훈을 분명하게 여로보암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악한 길을 걸어가는 불행한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역사 교사의 아들이 항상 학교 때 역사 과목에서 발악을 면치를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느 날 아버지가 그 아들을 불러서 넌 어떻게 다른 게 괜찮은데 역사 과목에서 그렇게 발악을 받냐 그랬더니 역사는 반독입니다 그러더래요. 아버지도 틀림없이 역사에서 잘못하시죠 그러더래요. 근데 실제로 그 아버지도 역사에서 항상 헤맸다고 합니다. 우린 역시 인간의 약점을 배우게 됩니다. 우린 분명히 보고 배우는데도 같은 짓을 행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놀라운 축복의 기회를 자신의 마음을 컨트롤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아주 중요합니다. 잠언 4장 3절에 보니까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더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생명의 근원이 우리 마음에서부터 탄생하기 때문에 생명을 지키는 일은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요즘 무더우니까 만삭이 전치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게 되죠. 막 힘들게 되죠. 그런 마음에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쫓아가면은 여러분들의 미래는 소망이 없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어느 그 글을 보니까 이 지구촌에 이제까지 미국의 인류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은
이 지구촌에 아담 이후로 지구촌에 존재했던 모든 인생의 총수가 1,060억이라고 합니다. 1,060억. 예? 뭐 그야 뭐 예, 어바웃에 대한 숫자겠지만은 1,060억인데 지금 이 땅에 한 70억 인생이 있기 때문에 1,000억의 인생들이 이 세상을 떠났다고 그래요. 그런데 통계적으로 1.8초 만에 한 사람씩 유명을 달리한다고 합니다. 1.8초 만에 1초 1.8초 만에 사람이 죽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정말로 어떤 찰나를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이 찰나를 살아가는 이 삶의 그 순간 속에서 영원 우리가 낳는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축복된 사건입니다. 여러분 너무 우리가 신앙생활을 나태하게 해서는 안 돼요. 우리가 이 짧은 생애 속에서 영혼을 정말로 내 것으로 낳지 못한다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삶을 허비하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뭐 크게 이루었다 할지만 그 개인에게 무슨 이로움이 있겠어요? 무슨 영화가 있겠어요? 우리에게 영원한 삶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데 영원히 우리 앞에 예비되어 있는데 그 영원을 어떻게 준비하느냐? 그것은 바로 영적으로 성공이냐 실패를 구분하는 엄청난 하나의 계기가 되어질 수가 있다는 라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우리 이 땅에 손수 돈을 좀 벌고 뭐 지위가 좀 올라가고 인기가 좀 있고 뭐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거하고는 비교가 없는 것이 우리 앞에 펼쳐질 미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됩니다. 성경은 그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는 마음을 잘 다스릴 수 있어야만 됩니다. 마음을 잘 다루어야만 돼요. 진리에 복종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총 속에 살아가는 정말 영원한 승리자가 되어질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잘 컨트롤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이 시간 여로보암이 살았던 삶의 양태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아버지 우리 역시 여로보암처럼 아버지며 살아갔던 순간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컨트롤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자가 되어지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언제 하나님 기뻐하신 마음으로 우리 마음을 유도하고 아버지의 마음을 다스리는 심령들이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나를 향하여 기뻐하실 수 있는 인생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아멘.